꿀마늘 외에도 배아로 한의사가 추천하는 또 다른 마늘 활용법이 있다는데.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마늘 활용법. 집에서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마늘 만두입니다. 폐 건강에 도움되는 닥터의 공식. 겨울에 더욱 생각나는 마늘 만두. 우선 깐마늘을 믹서에 곱게 갈아주고 두부는 물기를 제거해 준비해준다. 그런데 만두를 만들다 말고 냉장고로 향하는 배아노 한의사. 마늘 만두를 만들 때 제가 꼭 넣는 저만의 영양 공식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마늘 만두에 오리고기를 넣는다? 동의보감에서 오리고기는 호흡기 계통에 도움을 주고 몸이 허한 것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리고기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체내 독소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오리고기의 찬 성질이 이 마늘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서 중화돼 영양학적으로도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잘게 다져서 준비하고 준비한 마늘과 두부를 오리고기와 섞고 간장과 후추로 간을 내주는데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 감자 전분에 굴린 뒤 30분간 쪄주면 된다. 피디님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을 한번 보시죠. 아,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조금씩만 드세요. 뜨거우니까. 네. 과연 마늘 만두의 맛은 어떨까?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네. 처음 먹어보는 이제 색다른 맛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괜찮은데요? 맛도 좋고 폐질환도 예방하는 마늘 만두 완성. 그런데 마늘의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